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출국을 못하는 신임 대사,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를 걸어놨던 공수처가 갑자기 어제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하더니 오늘은 법무부가 나서서 도주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거라고 강조하고 출국 금지를 풀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최상병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피의자 신분이란 사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의식한 듯 이 전 장관은 오늘 출국하려다 일정을 미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나흘 만입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 금지가 연장되었고 당사자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란 점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뭐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 전 장관은 어제 공수처에 직접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 제기를 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초 오늘 호주로 출국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출국 준비까지 마쳤던 이 전 장관이 당일 갑자기 대사 부임을 연기한 건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는 데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날 조사를 받은 게 출국 금지 해제를 위한 형식적 절차 아니냐는 비판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의 대사 부임 시기나 교체 여부와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본인이 이미 조사를 받은 만큼 그와 관련해 합당하게 처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 전 장관이 출국 시점을 다시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호주 측의 반응과 관련해선 더 나온 이야기는 없는 걸로 안다며 아그레망을 철회한 전례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피 출국을 방치하고 주도한 거라며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